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의 주요 소식들 모아왔습니다. 7월 넷째 주 마포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현장 구청장실 벌써 200회차를 훌쩍 넘겨 제225에서 227회 현장 구청장실이 운영되는데요. 도화동과 신수동, 마포중앙도서관, 성산고가차도를 방문해 주민들이 요청한 황토길과 실뿌리 복지센터, 스페이스 등 조성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포구는 매달 동장 원래 회의를 열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각 동의 명소와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요. 7월 원래 회의는 시내 거리를 함께 걷고 반려동물 캠핑장으로 이동해 안전을 살폈습니다. 마포구 10대 정책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주민참여 효도밥상. 하반기에도 효도밥상을 향한 응원은 계속됐습니다. 마포구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따뜻한 식사를 위해 후원금품을 보내왔는데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효도밥상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13일 3주 동안 효의 가치와 실천 방법을 전한 마포 효도학교가 제1기 종강식을 맞이했습니다. 수강생 300여 명이 함께한 효 토크 콘서트와 국악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집안이 꺼지는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현장구청장실은 그 즉시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위험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적절한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4월 개장한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에서는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 또 장애인까지 누구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에서 몸 건강, 정신 건강 챙기세요. 마포구가 진학과 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수시전략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입시설명회는 2025학년도 수시 전형에 맞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현 EBS 입시 대표 강사인 윤윤구 강사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음식은 빨리 상하기 쉽죠. 그래서 식품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으로 더욱 안전한 마포가 되길 바랍니다. 강수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요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포구를 방문했습니다. 합정동 침수취약주택가를 현장 방문한 건데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함께 투명 물막이판 설치 현황과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포의 여름이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마포구가 홍대 레드로드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레드로드의 매력을 알리고자 시작된 하우스윗 레드로드는 3에서 5분 내외의 자유형식 영상물로 레드로드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이야기들 잘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위클리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